최고의 법률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GBC 법률 상담의 구도경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민자에게 관대한 태도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새로운 이민법 개혁이 등장해서 시민권 신청이 급증한 것을 대비해서 이참에 자격이 되시는 분들, 시민권 신청 진행하고자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최근 시민권 인터뷰 경향과 더불어 시민권 신청 시 유의사항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민법 전문이신 천관우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또 한 달 사이에 새로운 이민 관련 소식들 많이 나왔죠? 예, 그렇습니다. 네, 최근 이민 소식부터 먼저 하나씩 짚어보고 예, 시작하죠. 일단 제가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2020년 지난 봄이었죠. 6월 달에 행정명령으로 그 트럼프 대통령께서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이제 취업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비자를 발급 중단을 시켰었어요. 그렇죠. 그 행정명령 조치가 이제 6월에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연장을 몇 번 해서 3월 31일 올해 3월 31일까지 2021년 3월 31일까지 그 행정명령의 그 유효 기간이 남아 있었는데 네. 일단은 바이든 대통령이 연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그 행정명령은 사실 없어지신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뭐 사실 잘 알려진 대로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영주권과 관련된 그 이제 영주 비자 네. 그거를 제외하고는 모든 비자가 사실상 중단됐었거든요. 네네. 미국에 입국 영주권자로 입국하시는 뭐 취업 영주권으로 들어오시는 영주 비자라든지 아니면 뭐 영주권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로 들어오는 영주 비자 그리고 그 다음에 그냥 일반 비민 비자인데 또 이제 취업과 관련된 비자들 사실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을 제외한 사실 모든 비자가 사실 중단됐었는데 네네. 이미 기타 영주권들 취업 영주 비자에 관련된 거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영주권자의 가족 조청 뭐 이런 영주 비자와 관련된 발급은 사실상 다 풀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남아 있던 게 이제 H1B 시즌이 시작되면서 그러면 취업 비자는 과연 어떻게 되나? 네. 사실상 이제 미국 내에서 작년 그 행정 명령 때문에 미국 내에서 신분을 변경해서 H1B로 취업 비자로 바꾸는 거는 오케이였지만 네. 괜찮았지만 한국에서 비자 발급이 안 되기 때문에요. 해외에서 누구를 데리고 올 수 있지는 않았어요. 취업 비자로. 맞아요. 그게 마지막 그 이제 그 제한이 3월 31일 날 그 행정명령이 만료가 되고 바이든 대통령이 그 행정명령을 연장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이제 취업 비자 발급도 사실상 해제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바이든 대통령이 따로 말한 거는 없어도 그냥 자연스럽게 시한 만료되면서 예 맞습니다. 네, 취업 비자 다시 시작을 한 예, 거죠. 예, 그래서 J1 비자 그리고 L 비자 그리고 H1B 비자 이렇게 이제 취업과 관련된 비자 발급이 다시 이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지금 해외 공간에서 취업 비자 발급 절차가 시작이 됐나요? 그렇죠.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막 이제 취업 H1B 시즌이 시작됐으니까요. 이제 승인되는 거 승인을 빨리 받으신 다음에 이제 승인서를 가지고 이제 신청을 해보면 해외 공간에서 문제 없이 아마 진행될 겁니다. 네, 그렇군요. 취업 비자 준비하시던 분들에게는 희소식이었습니다. 예예. 네, 또 다른 이민 소식 뭐가 있나요? 예, 그리고 뭐 잘 알려진 대로 이제 지난달 3월 25일 날 그 이제 전자 접수가 끝났고요. 네. 그 전자 접수를 받은 다음 H1B 전자 접수를 받은 다음에 이제 추첨도 다 끝났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4월 첫 주부터 H1B 시즌이 시작돼가지고 접수가 시작이 됐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잘 준비하셔서 아마 저 차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뽑히신 분들은 네. 보통 이제 뽑힌 날짜로부터 90일 안에 이제 파일하시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잘 지켜서 전문가들과 네. 상의하신 다음에 조금 접수를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아, 그러면 이 H1B 추첨에 뽑힌 분들은 90일 안에 신청을 완료해야 되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벌써 절차 시작했겠네요. 아, 그럼요. 지금 이제 접수 시작을 했죠. 아마 잘 준비해 놓으신 분들은 벌써 아마 접수했을 겁니다. 네. 또 이게 은근히 시간이 걸려서 미리미리 해야 되죠? 예, 맞습니다. 또 LCA라고 해서 그 노동 조건에 대한 허가도 먼저 받아야 되고 이런 게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요. 좀 네. 서두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90일이라고 그냥 여유롭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추첨 예, 예. 뽑히신 분들은 미리미리 준비하셔야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작년에 이 코로나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일단은 이제 이민서를 접수하시게 되면은 승인해주기 전에 이렇게 뭐 추가 서류를 요청하거나 아니면 또한 이미 승인해준 케이스에 대해서 뭐 철회하겠다거나 아니면은 뭐 거부할 의사가 있다라거나 뭐 또 이렇게 아니면 이런 서류들이 올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 시한이 보통 종이로 받았을 경우에는 33일인데요. 네. 그
답변 기한 33일 또는 30일을 60일까지 연장해 준 조치가 있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물론 이것은 이제 뭐 추가 서류 요청이나 거부 양서나 아니면은 또 이미 승인해 준 케이스에 대한 철회나 여기에 대한 답변의 등이 60일까지 늘어난 것도 있고 그리고 이미 거절된 케이스에 대해서 재심 또는 항소 기간이 33일이나 30일에서 60일로 다 늘어난 조치가 있었거든요. 네네. 그 조치가 올해 6월 30일까지 받는 모든 서류에 대해서 그것도 이제 연장이 됐습니다. 아, 6월 30일까지로 더 연장이 됐어요. 더 연장이 됐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조금 여유를 가지시고 아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시간적인 계속 여유를 주는 조치를 네. 취하는 건 여전히 팬데믹 상황이라는 전제 하에 하는 맞습니다. 조치죠. 계속 이렇게 세 달씩 계속 작년 3월부터 지금까지 연장이 됐었는데요. 이제 네. 6월 30일까지 받는 서류까지 적용된다고 또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달에요. 네. 그럼요. 이번에는 4월 영주권 문호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예, 뭐 그냥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는데 가장 관심이 많으신 취업 3순위. 네. 취업 3순위 뭐 오픈 상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I-140이라는 청원서와 그리고 영주권 신청서 I-485를 동시 접수하실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또 이 영주권자의 배우자 그리고 또 영주권자의 미성년 21세 미만 미성년 자녀 케이스도 오픈 상태로 청원서 130과 영주권 신청서를 동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게 2019년부터 시작된 경향인데요. 계속 네. 지금 오픈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취업이민 최근 경향도 있다고요? 아, 예. 그렇습니다. 이게 취업이민의 그 새로운 경향이 일단은 뭐 인터뷰가 굉장히 많이 딜레이되고 있는 거는 뭐 잘 알고 계신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특히 이제 이 취업이민의 특징은 뭐냐면은 이민국만 저희들이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미국 노동청과도 일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적정 임금 수준 결정 그리고 펌 시스템을 통한 LC 신청. 네. 이제 요 과정이 조금 많이 까다로워지고 시간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취업 이민자를 많이 안 받으려는 그런 분위기인 거죠. 그렇죠. 일단 노동청의 기본적인 입장은 미국 내 미국 노동 시장에 있는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노동자들을 먼저 보호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좀 심사가 깐깐해지고 있는 느낌이 많이 들고 있고요. 네. 일단은 그 표시로는 일단은 기간이 처리 기간이 길어진다는 거. 그리고 또 오딧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오딧이 나오는 경우에 그 노동청에서 오딧이라는 게 뭐냐면은 LC 시스템을 통한 레이버 서티피케이션은 우리가 미국 내에서 광고도 내고 그리고 리크루트도 하고 인터뷰도 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미국 내에서 적정한 그 캔디데이트를 찾을 수 없어서 내가 이분을 계속 쓰겠다는 것을 인정해 달라는 겁니다. 아, 내가 최선을 다했다는 거. 아. 그 인증이 펌 시스템인데 펌 시스템을 통한 레이버 서티피케이션인데 보통 이제 오딧이 걸리게 되면 그러면 그 과정을 열심히 했는지를 보통 체크하는 수준에서 머물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광고 제대로 했는지 그리고 리크루트 리포트를 내라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그걸 넘어서 이제 오딧 퀘스천이 굉장히 많이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일단 그 직종 자체에 요구되는 요구 사항들, 뭐 그 잡 디스크립션에서 어떤 일을 한다는 거, 그리고 그 직종에 요구되는 학위나 경력 같은 것이 그 직종에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인지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네. 그리고 심지어는 그 회사의 지배 구조. 까지 한번 봅니다. 왜냐하면 아. 혹시나 그 이제 신청을 해주시는 그 영주권 신청자가 그 회사의 지분을 갖고 있지 않는지를 또 확인하는 절차까지 들어가 있고요. 아, 그래서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지금 굉장히 총체적으로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잡 디스크립션 같은 걸 정확하게 안 잡으면은 이 나중에 오딧을 넘어가시지 못하게 될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오딧 자체가 많이 일단 내용이 어려워지고 길어졌기 때문에요. 네. 퀘션이 많아졌기 때문에 처음 시작할 때부터 굉장히 까다롭게 준비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과거에 잘 안 물어보던 거 그 펌 어플리케이션 자체 내에서도 네. 옛날에는 그냥 넘어가 주던 부분에서까지도 상세하게 심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요. 작성 시에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오딧 때 실제로 그 절차 가운데 거절 사례도 많이 등장을 하나요? 예, 거절되시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충실하지 않게 했다고 판단되지 않으면 거절할 수 있죠. 아, 그러니까 매번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이 취업이민은 네. 경제 상황하고 또 직결이 돼가지고 맞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보통은 사실 누가 어느 당이 집권당이냐 뭐 이런 것도 네. 약간 영향을 미치지만 일단은 어느 대통령이 뭐 백악관에 계셔도 미국 경제 상황에 영향을 더 많이 받습니다. 사실 네. 취업이민은요. 지금 네. 팬데믹 때문에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노동청이 조금 더 까다로워지는 경향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네. 자, 이렇게 최근 이민 소식 천관우 변호사님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그럼요, 오늘의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이 시민권 신청할 때 준비해야 되는 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좀 미리 유의사항을 알고 가시면은 시민권 신청할 때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네. 아, 일단은 이제 첫 번째는 이게 통역을 일단 데려가실 수가 없어요. 네네. 대부분은요.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제 일정 연령이 넘으신 분들 빼고 그리고 영주권을 받으신 기간이 오래된 경우를 빼고는요. 일단 첫 번째는 영어 시험이 관건입니다. 네. 근데 이제 영어 시험에서 조금 주의하셔야 될 건 뭐냐면은 많은 분들이 그냥 쓰기 읽기만 네. 생각하시는데 쓰기 읽기는 보통 한국 분들은 교육 수준이 높으시기 때문에 잘합니다. 물어보는 것도 간단한 거 쓰라 그래요. 뭐 네. 심지어는 누가 백악관에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습니까? Who lives in the White House? 읽기는 보통 그거 많이 나오고 네. 두 번째는 만약에 도널드 트럼프 lives in the White House. 써봐라.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다 통과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거 이 부분은 사실 거의 떨어지는 분이 없는데 네.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게 언더스탠딩하고 스피킹이 있다는 거를 꼭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민관이 까다로운 분들은 들어가면은 자신의 인스트럭션을 영어로 이해하는지를 유심히 봅니다. 그래서 저희 의뢰인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들어가자마자 일어나서 stand up and raise your right hand. 오른손 드십시오. 그대로 따라하라고 딱 일어나서 딱 손을 들도록. 아, 그런 식으로. 그거를 만약에 못 따라하게 되면 언더스탠딩에서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은 이렇게 아이패드 같이 생긴 조그만 스크린에서 이렇게 기본 정보를 확인하고 사인하라고 많이 시키는데 네. 스크린을 쳐다보라고 그러는데 스크린을 안 쳐다보고 가만히 계신 경우 일어나서 손 들라고 그러는데도 가만히 계신 경우 이런 분들은 그냥 언더스탠딩에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굉장히 그냥 사소한 부분에서부터 그렇죠. 보네요. 그렇죠. 자세히 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는 그래도 굉장히 경향이 좀 많이 누그러졌습니다. 네.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걸 볼 수 있다는 것을 잘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영어 시험 볼 때는 언더스탠딩 꼭 이해하십시오. 가끔 가다가 폼에서 영어 뜻이 뭔지 물어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어려운 건 안 물어보고 쉬운 거 많이 물어보는데 네. 그러니까 좀 잘 생각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스피킹은 어떻게 보나요? 스피킹은 그분이 하는 질문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를 하는지 답변을 어떻게 답변을 하는지 봅니다. 예를 들면은 영주권을 어떻게 땄나요? 이렇게 물어봤을 경우에 그러면은 뭐 my daughter, my U.S. citizen daughter partition me 뭐 이런 식으로 partition 해줬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라도 설명을 해야 되는데 네네. 말을 잘 못할 경우에는 스피킹이 안 된다 그러면서 떨어뜨린 사례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 좀 조심하셔야 되고 근데 그것보다 더 많이 보는 거는 다들 단답식으로 대답하는 거기 때문에 스피킹에서는 떨어지기 힘들고 대부분은 언더스탠딩에서 떨어집니다. 아, 그런데 우리가 이 시민권 인터뷰 가기 전에 뭐 국민시험 100문제 이래가지고 공부하고 가잖아요. 아, 그렇죠. 이제 그거는 이제 영어 시험 말고 그 역사하고 사회 시험이죠. 국민윤리 같은 시험이죠. 시빅 테스트라고 그래서. 네네. 국민 시험인데 이제 그것도 이제 잘 준비를 하셔서 가셔야 돼요. 100문항 중에 이제 10개 물어봐서 6개 맞춰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제대로 하시는 방법은 뭐 시청각 교재를 잘 활용하셔서 유튜브에 사실 쭉 읽어주는 난이 있고 USCIS 웹사이트에도 오디오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운전하시면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들으실 수 있도록. 아, 그러니까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준비를 공부를 하고 가셔야 되고 예,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 언더스탠딩 이해도 많이 보기 때문에 좀 그렇죠. 집중해서 그 자리에서는 인터뷰에 그렇죠. 임해셔야 된다는 거 예,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일반적으로 경향이 굉장히 많이 너그러워지긴 했지만 네. 여전히 그 범죄 기록이 있으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전히 깐깐하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네. 특별히 이 모럴 터피치드로 그래서 도덕적으로 이제 비난을 받을 수 있는 범죄들, 뭐 네. 매춘이라든지 아니면 또 이제 정직성하고 관련된 범죄들 이런 게 그런 것들은 일단 재판을 가셨으면은요. 네. 일단 어떻게 일단 처음에 지원하실 때부터 그 케이스가 어떻게 끝났는지를 보여주는 코트 기록을 일단 다 내셔야 되고요. 네네. 간단하게 그냥 진술서로 이 사건의 경위에 대해서 이민관이 이해하기 쉽도록 이제 적어내시는 것도 필요하고 인터뷰 가실 때는 이 케이스가 확실하게 끝났다는 거. 내가 프로베이션을 받 벌금을 냈으면 벌금을 다 낸 거. 네. 프로베이션을 받았으면 프로베이션이 끝난 거. 형을 받았으면 형을 다 산 것. 반드시 끝나는 기록을 다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범죄 기록이 있는 거는 상관이 없지만 네. 이 범죄로 인한 뭐 집행유예나 벌금 같은 대가를 다 끝냈다. 다 끝냈고 그리고 끝난 다음에 사실 기간이 많이 지날수록 좋고요. 일반적으로. 아, 네. 그리고 일단 설명을 잘 하실 수 있어야 되고 물어보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그 범죄에 대해서 뭐. 근데 사실은 뭐 그 코트 기록이 나온 걸 보고 이제 다 어느 정도 결정을 하고 나옵니다. 좀 심각한 범죄, 중범이거나 모럴 터피튜드 크라임이라서 도덕적인 함결이 있는 범죄에 대해서는 기간이 너무 많이 안 지난 경우는 일단은 좀
자제하시는 것이 좋고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제 범죄 기록이 가벼운 것들이 몇 개가 있죠. 특히 DUI 같은 것도 옛날에는 굉장히 까다롭게 많이 봤거든요. 네네. 잘 끝났다는 걸 보여주는 서류는 반드시 제출하셔야 됩니다. 아, 그러면 예. 이 범죄 기록이 있으신 분들은 좀 변호사님들과 충분히 준비를 하고 가셔야겠네요. 그렇죠. 충분히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떤 서류를 이민국이 원할지를 잘 상의를 하셔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네. 꼭 처음 파일하실 때도 그렇고 인터뷰 가실 때도 그렇고. 혼자서 준비하기는 어려우니까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그 시민권자로 시민으로서의 도덕적인 품성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네네. 좀 까다롭게 볼 사람들은 까다롭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또 시민권 신청 시 유의해야 되는 사항 뭐가 있을까요? 예, 일단은 여전히 그 시민권의 합법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시민 아 죄송합니다. 영주권의 합법성. 네. 왜냐하면은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베이스가 영주권인데 그 영주권이 합법적이지 않으면 문제가 시민권을 줄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어떻게 영주권을 취득했는지를 이제 많이 보는데 이제 특히 취업으로 받으신 분들이 영주권이 합법적으로 잘 되려면은 취업 스폰서를 받으신 회사에서 일정 기간 일을 하셨다는 증거, 세금 보고 W2 페이스톱 이런 걸 딱 증명 가져감으로써 내 영주권이 합법적이었다는 걸 증명하실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시민권자의 결혼을 통해서 이제 또 영주권을 취득하신 경우는 가능하면 이제 뭐 결혼 상태가 계속 유지되어 계시는 게 일단 좋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영주권을 받자마자 이혼하셨다. 그럼 이제 막 그렇게 되면은 아, 영주권을 취득을 목적으로 결혼을 한 게 아닌가 하고 이민관이 의심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자신이 이혼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소명할 수 있도록 설명을 잘 생각을 하고 가시는 게 일단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영주권을 어떻게 받았는가. 그렇죠. 그 합법성을 따져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준비를 잘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변호사랑 상담을 하시고요. 어떤 서류를 미리 준비할지를 잘 생각을 해보고 가셔야 됩니다. 그렇겠네요, 정말. 네네. 그리고 또 요즘에 이 시민권 인터뷰는 주로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물어보나요? 예, 사실은 뭐 오바마 대통령 말기부터 있었던 경향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이 물어보는 게 그 영주권의 합법성을 따지는 경향은 뭐 사실상 오바마 대통령 말기부터 네. 나타난 현상이고요. 그걸 일단 그걸 굉장히 많이 따져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어에서 언더스탠딩을 많이 보는 경향이 좀 많이 생겼다는 거. 그게 뭐 오바마 대통령 말기 트럼프 대통령 그 기간 동안에 있었던 전반적인 경향이고요.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제일 큰 경향이고 그리고 뭐 최근에는 사실 좀 조심하셨던 부분이 그 영주권의 합법성과 관련해서 그 프로대 학교에 등록되어 계셨던 분들. 케이스들은 거의 일괄적으로 다 거절되고 있고요. 그 경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 프로디 학교는 일괄적인 거절이면 거의 그냥 거의 일괄적인 안 된다고. 거절입니다. 실수로 뭐 이민관이 실수를 해서 통과된 경우도 뭐 혹시나 있을 수는 있겠지만 최소한도로 제가 알기로는 1월, 2월까지 나왔던 모든 케이스들은 다 일괄적으로 거절됐습니다. 예, 역시 그 적법성, 영주권의 적법성과 예, 그렇죠. 연관이 프로디 학교를 그래도 조금 다행스러운 경향은 그 최근에는 그 영주권의 적법성으로 얘네들이 이민국이 거절을 시켰었어요. 네. 당신 영주권이 합법적이지 않다. 왜냐하면 그 학교를 다닌 기간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네. 영주권 자체도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이유로 많이 떨어뜨렸어요. 근데 네. 최근에는 다행히 당신의 그 도덕적인 품성이 모자란다로 약간 완화된 형태로 완화된 형태로 지금 거절이 나오기 있기 때문에요. 네네. 제가 이제 상담을 많이 해보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네. 조금 완화됐습니다. 잘못하면은 사실 학생 비자로 그 학교를 다니지 않은 기간 동안은 그 학교를 다닌 기간은 학생 신분을 유지 안 한 거고 네. 학생 신분을 유지 안 한 기간 동안은 사실상 신분이 없는 상태에서 당신이 영주권을 신청했기 때문에 그 영주권은 합법적이지 않다. 당신의 영주권이 합법적이지 않기 때문에 시민권을 거절한다는 게 프로디에 거절하는 일반적인 패턴이었는데 네. 최근에는 단순하게 당신의 도덕적 품성이 부족하다라는 이유로 거절되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조금 완화된 겁니다. 왜냐하면 영주권이 합법적이지 않다라고 보면 네. 영주권을 뺏으려고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아, 그렇게 되는군요. 예, 그렇죠. 아, 네. 자, 이렇게 최근에 시민권 신청 시 네. 네, 경향들 또 유의사항들 하나씩 알아봤는데요. 네. 아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네. 그 메모 자체가 네. 그 NTA라고 그래서 그 추방명령 재판으로 나오도록 그 추방명령 재판 출두명령서겠죠. NTA 네. 한국말로 하면 이제 그것을 발급하는 대상 빨리 발급해야 될 대상에 시민권 신청하다가 거절됐을 경우 그것이 프로드와 관련됐을 경우에는 바로 하라고
메모가 있었거든요. 네네. 그 메모가 올해 초에 폐지시켰습니다. 아, 정권이 바뀌면서 네네네. 없어졌죠. 네, 그렇죠. 그랬으니까 조금 그래도 이제 옛날에 그것 때문에 프로디 때문에 시민권 거절되신 분들은 조금 그래도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습니다. 아, 조금은 완화된 네, 분위기라는 네, 조금은 완화됐죠. 메모, 그러니까 여전히 불법은 불법이지만 그 네. 메모랜덤 자체가 리신드, 폐지됐기 때문에 처리됐기 네. 때문에 조금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요. 이번에는 변호사님께서 최근에 시민권 인터뷰 동행하셨었던 것을 바탕으로 예, 예. 유의사항을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아, 예. 일단은 그냥 제가 갔다 온 제가 많이 간 데가 산타나하고 선바르니로거든요. 4월 달에 둘 다 갔습니다. 아, 네네. 3월 말하고. 완전 최근 소식이네요. 아, 가장 최근 소식입니다. 네. 왜냐하면 3주 안이기 때문에. 근데 LA도 LA는 이제 1월, 2월에 많이 갔거든요. 시민권 네. 인터뷰 하시는 분들. 네.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뭐 가장 최근에 다녀온 케이스를 일단 보면은요. 네. 먼저 산타하나부터 제가 좀 살펴보면은요. 산타하나도 당일날 패스하시면은 바로 그 3층에 올라가서 바로 선서하시고 시민권 증서를 받습니다. 아, 당일 선서. 아, 당일 선서. 산타하나도 그렇게 됐습니다. 네. 지난주에 그렇게 했고요. 그날 네. 당일날 저희 의뢰인들도 받으셨어요. 네. 그게 있고. 근데 이제 전반적인 경향을 제가 일단 보면은요. 산타하나도 그렇고 산버너니노도 그렇지만 일단 먼저 산타하나 보면은 조금 많이 관대해졌다는 느낌 사실 조금 받았고요. 그래요. 그렇지만 산타하나 같은 경우도 여전히 제가 가서 본 게 그 영주권의 적법성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 굉장히 깐깐하게 보는 경향이 있었어요. 사실 네. 4월 초하고 3월 말에요. 네. 실제로 같이 갔었는데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으신 분인데 W2를 가져갔거든요. 저랑 이제 미리 하셨기 때문에 네. 막 가능한 서류는 일단 다 준비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W2를 이미 가니까 그 취업 이민 관련 파일이 이미 그분 책상 위에 있었어요. 그래서 프리벨링 웨이지 정한 것까지 그 책상에 있더라고요. 와. 그러니까 이제 그 프리벨링 웨이지 어마운트하고 맞는지 보기 위해서 네. 계산기로 나눠봤습니다. 아니 그 바로 앞에서 예. 그러니까 10달 일했다고 하니까 네. 나눠서 곱하기 11을 해서 이게 왜 안 맞냐 뭐 이런 식으로 좀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일했냐 안 했냐를 넘어서 그 노동 조건 그만큼 줬는지 안 줬는지도 일단 한번 보는 거예요. 와. 한번 본 거지 막 그것 때문에 떨어뜨릴 기세는 사실 아니었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나눠봤으니까요. 그리고 네. 뭐 W2 어디 있느냐 페이스톱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정말 깐깐해. 뭐 굉장히 깐깐하게 물어봤어요. 산타나에서 실제로 그랬습니다. 네. 그리고 막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아주 네. 취업 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으신 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꼼꼼하게 따지는 경향이 그대로 이제 나왔었고요. 네, 네. 그다음에 조금 보면 이제 교통 위반 건수 같은 경우에는요. 그 그냥 일반적으로 내가 과속을 해서 그냥 개인 차량을 몰다가 걸린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요. 굉장히 까다롭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옛날에는 티켓 받았으면 그러면 티켓 낸 영수증까지 돌아라 이런 얘기를 해 가지고 저희가 되게 당황하고 그랬었는데 네, 네. 둘 다 티켓이고 그다음에 돈 다 냈죠. 그러면서 냈다 그러면 아무 문제 없이 다 패스 시켜주는 분위기였고요. 산타하나에서는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좀 관대해진 그런 경향이 좀 포착이 됐습니다. 네, 교통 위반에 대해서는 좀 관대해졌고. 네, 네. 그리고 이제 뭐 기타 옛날에는 이제 그런 티켓까지도 뭐 아주 철저하게 낸 영수증을 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당황했었거든요. 아, 네. 그래서 뭐 DMV 리코드를 떼어가서 뭐 피임가 밀린 게 없다 이런 것도 보여주고 그랬었는데 이제 네. 어쨌든 간에 뭐 굉장히 조금 관대해진 분위기가 일단 캐치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전반적으로 그럼 관대해졌다고 봐도 될까요? 예, 전반적으로 조금 약간 좀 관대해진 분위기가요. 계속 이렇게 좀 많이 캐치가 됐습니다. 아. 그러니까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잘 못했을 경우에도 좀 넘겨주는 게 좀 있었고요. 네. 하지만 여전히 영주권의 적법성 그리고 그다음에 범죄 기록이 있으신 분에 대해서는 아주 깐깐하게 나왔습니다. 네. 그 두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네. 더 깐깐해졌지만 전반적으로는 관대했다. 네, 예, 산타나 오피스에서 이루어진 이 시민권 인터뷰 바탕으로 한 거죠. 네. 예. 그다음에 이제 선버너디노에서 있었던 인터뷰에 가서 제가 느낀 거는요. 일단은 전반적으로 여기도 굉장히 분위기가 좀 많이 좋아진 건 일단 느껴졌고요. 오, 그래요? 예. 근데 이제 여기 센터 특징인지 모르겠는데 영어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아. 쓰는 것 같았어요. 언더스탠딩하고 관련해서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의뢰인 같은 경우 이제 가기 전에 코치를 정확히 했습니다. 첫인상이 나쁘면 안 되기 때문에 네. 일어나서 오른손 드세요 하면 반드시 못 알아들으시면 안 되고 스크린은 반드시 쳐다보라 그러면 쳐다보고 사인하라 그러면 사인하고 네. 그 사인을 놓치시면 안 된다는 걸 얘기를 해드려서 아주 잘 따라서 잘 하셨고요. 네. 그런데 이제 전반적으로 관대해진 분위기 같은데 네. 다
답변을 너무 빨리 할 경우 있지 않습니까? 뭐 전에 뭐 당신 공산당원인 적 있습니까? 아니면 나치 우파리의 멤버였습니까? 네. 아니면 살인한 적 있나요? 뭐 이런 걸 때 노노노노라고 답변을 너무 빨리 하신 경우에는요. 대물어서 영어에 대해서 단어를 물어보는 경향이 좀 많아졌습니다. 와. 그래서 실제로 그날 제가 뭐 저희가 이제 쌈바니에서 최근에 두 분을 했는데 일단 뭐 영어 언더스탠딩과 관련해서 N400에 돼 있는 퀘션을 물어봤거든요. 너무 답변을 좀 빨리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물어봤는데 일단 프로스티튜션 매춘의 의미를 설명해 보라고 얘기했어요. 매춘은 무엇이냐. 그다음에 또 토처가 뭔지. 고문. 그다음에 디포테이션 히어링에 간 적 있느냐 그래서 노라고 대표님 그 디포테이션 뭔지 아는지 디포테이션에 대해서 설명해 봐라. 되물었군요. 되물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릴리전의 예를 한번 들어보라고 그랬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웨펀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예를 한번 들어보라고. 웨펀. 웨펀 트레이닝을 받은 적이 있냐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yes no 퀘션에 대해서 너무 빨리 대답한다든지 그러면은 그 폼 안에서 영어로 되물어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게 많이 캐치가 됐어요. 사실은 두 케이스 다 이렇게 영어를 많이 물어봤습니다. 그냥 자동적으로 yes, no 이렇게 대답한 느낌을 예, 예, 주면은 되물어보는군요. 그렇죠. 영어에 대해서 좀 답, 단어를 많이 물어봤고요. 네네. 그다음에 여전히 산버너니노도 영주권 취득 경위에 대해서 상세하게 물어봤습니다. 아, 적법한지 아닌지.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과거에 또 이제 그 영주권을 다른 캐레고리로 신청하신 적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캐물어봤고요. 그러니까 영주권을 어떻게 받았는지 굉장히 아직까지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잘 준비해 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도 역시 이 상태에서도 아주 까다롭게 물어봤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뭐 교통법규 위반이라도 일반 차량이 있고 상업용으로 걸린 경우가 또 있었어요. 그렇죠. 큰 차를 몰다가 네네. 보통 큰 차를 몰게 되면 보통 코트까지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벌금을 네. 내는 거라도 벌금 액수도 많고 그래서 뭐 같이 갔던 의뢰인께서 옛날에 상업용을 운전하시다가 코트에 가서 벌금을 내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레코드가 딱 다 떠서 상세하게 다 고통법규 위반이지만 과속. 그분에 대해서는 다 끝났다는 증거를 이민관이 요청을 했습니다. 코트에 넘어간 케이스는 돈을 낸 거.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미리 뛰어갔거든요. 네. 그 체크 캔슬된 거하고 그다음에 그 벌금 내신 체크 카피하고 그다음에 그 캔슬돼서 나간 것까지 해서 준비를 해가서 그걸 제출함으로써 이민관이 달라고 하니까 미리 꼭 준비를 해가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사히 잘 넘어갔고요. 네. 그다음에 뭐 선버나디노도 뭐 당일 영주권 발급입니다. 센타나랑 샌버나디노 둘 다. 샌버나디노는 1층에 있고 네. 산타나는 3층에 있습니다. 뭐 네. 올라가셔서 그냥 기다리시고 간단하게 선서하시고 미국 성적이 주고 그냥 카피해서 줍니다. 네. 단체로 한 선서 시키시고요. 네. 그렇게 하면 되고 LA는 아직까지 그런 것 같지는 2월달 작년 말까지 초까지는 그냥 바로 거기도 거기 바로 아래층이 6층인가요? 뭐 내려가서 그냥 네. 선사하고 그 자리에서 줬는데 네. 제가 1월 2월에 갔을 때까지도 따로 날짜를 한꺼번에 모아서 했던 것 같습니다. 아. 근데 만약에 제가 월화 정도까지 인터뷰를 하면은 네. 그래도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아요. 월화 정도 인터뷰하면은 그주 금요일 날 선서식 시키고요. 네네. 만약에 조금 목금에 했으면 그 다음 주 금요일까지는 뭐 다 할 수 있도록 빨리빨리 해주고 있습니다. LA나 뭐 어디서나 산타나나 썬버디노 같은 경우는 당일날 뽑아주시고요. 네. 이렇게 최근에 변호사님께서 직접 네. 인터뷰를 동행하셨던 것을 바탕으로 네. 이 시민권 신청할 때 유의사항이나 경향을 좀 설명을 해주시니까 훨씬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거 누가 알려주겠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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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많이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뭐 일반 케이스는 좀 많이 관대해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 뭐 영주권 취득과 관련해서 조금 클리어하지 않은 부분이 있거나 범죄 기록이 네네. 있으신 분들은 확실하게 도움을 좀 받으셔야 합니다. 네. 이 시민권 인터뷰 가시기 전에는 꼭 변호사와 잘 상담을 하셔서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시고 네, 가셔야겠습니다. 예, 일단 뭐 프로디 학교나 뭐 영주권 그거 다 따지고요. 네. 일단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리허설까지 해드립니다. 같이 안 가시는 경우에. 그렇군요. 네. 시민권 신청을 앞두시고 계신 분들 실력 있고 친절한 천관우 변호사님께 도움을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변호사님과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어디로 연락을 드리면 될까요? 네, 일단은 제가 부에나파크 변호사 사무실은요. 714-522-5220 714-522-5220으로 전화하시면 되고요. LA 사무실은 213-232-1655 213-232-1655는 이제 LA 사무실입니다. 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을 주셔서요. 이민법 관련해서 많은 도움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천관우 변호사님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번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